핫한 아이돌. Everybody get up. 금주의 핫한 아이돌을 만나고 내 아이돌의 뮤직 플레이리스트까지 들어보는 시간. 아이돌의 아이돌에 의한 아이돌을 위한 러브게임만의 특별한 초대석 금주의 아이돌! 금주의 아이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이를 팍팍 오는 업텐션 클래스입니다. 2015년 무대를 보는 사람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10명의 소년이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숫자 10과 인연이 깊은 업텐션이 이번에 미니앨범 10집 노벨라로 컴백하며 풍부한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텐션 동생들, 이렇게 하면 우주 대스타밖에 못돼! 오늘은요, 업텐션 메인 보컬에 트로트까지 씹어먹는 선율, 그리고 업텐션 서브래퍼의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진 쿤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합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텐션하면 지지 않는 개그맨 이슬재, 느낌표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프엘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업텐션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텐션 업. 안녕하세요, 텐션입니다. 드디어 이 두 분을 모셨네요.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누구시죠? 아이, 그러면 또, 아, 민망해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 선율입니다. 이야! 6개월 만에 컴백하신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 미쳤었다. 제가 이 곡을 듣기 전에. 예, 쿤 씨와 선율 씨를 보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 쿤 씨가 이번에 작사에 참여! 와! 아, 정말. 아, 신인 작사가로서 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번에 좀 감성적인 음악으로 타이틀이 나와가지고, 오! 완전 변신이다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쿤 씨가 작사를 하면서, 예, 시처럼 쓰고 싶었다 하고. 아, 맞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원래 타이틀곡이나 뭐 수록곡이나 틈틈이 이제 가사를, 네, 앨범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이번은 그 타이틀곡 노래 자체가 이제 전에 보여드린 퍼포먼스적인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완전, 감성적인. 완전 달랐죠. 예. 네,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이 노래에 맞게 가사를, 네, 쓸 수 있을까 많이, 네, 고민을 하다가 좀 드라마나 영화 또 이런 거를 많이 봤구나.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지. 좀 참고를 했죠. 어떤, 네, 어떤 드라마, 어떤 류 약간 참고했어요? 아, 저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네, 도깨비. 도깨비. 이런,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참고를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좀 맞는 게 감성적인 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본인 파트도 그렇고 좀 센 것도 쓰고 막 힙합한 이런, 그쵸, 것도 쓰다가 이번에 했는데 어떻게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 재능이 있구나. 네, 감성적인 거예요. 생각보다는 감성적인 걸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의상도 뭔가 감성적이에요. 되게 추운 날씨 업텐션에 너에게 미쳤었다 함께. 아, 저 약간 지금 도깨비 공유 씨 느낌 났어요. 네네. 너에게 미쳤었다. 너에게 미쳤었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타이틀곡의 변신도 좋지만 사실은 무대에서 막 이렇게 텐션 업 하다가 이렇게 또 서정적인 퍼포먼스로 하게 되면 보컬한테는, 선율 씨한테는, 네, 장점이 좀 더 많았나요? 아니면 어려운 점이 더 많았나요? 어땠어요? 뭔가 저의 이제 보컬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장점이지만, 네, 이게 또 저희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네, 라이브에 대해서는 살짝쿵 이제 부담이 조금 되더라고요. 아, 라이브에 있어서는. 네. 아, 이런 노래도 부르기가 어렵죠? 네, 후반부에 이제 고음이 흘러치는, 네, 구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저랑 저희 멤버 환희가, 환희 씨가, 이렇게, 네, 투 메인 보컬인데, 네, 고음 할 때마다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조마조마하면서. 너무 잘하시던데. 아유, 그렇게 최고죠. 말한 것 치고는 최고죠. 최고. 네, 멤버들한테도 항상 너무 떨리고 긴장된다, 네, 고음이도 음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한 번도 뭐 음이탈을 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아, 사실 제가 복면가왕 이때도 선율 씨 봤는데, 아, 진짜 음이탈이라는 게 없죠 사전에. 선율 씨는
자주 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최고예요, 최고. 진짜. 예. 아니, 이번에 쿤 씨가 쇼케이스에서 재밌는 설명 하셨더라고요. 이번 너에게 미쳤었다는 샤워할 때 듣게 되면은 수도세 폭발할 수 있는 곡이다. 이게 너무 인상적인 설명이었거든요. 또 요즘에 또 직장 다니시거나 뭐 현대인들이 많이 네? 이제 지쳐 하잖아요. 아, 지치죠. 호시곡도 함께 겹치다 보니까. 네?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딱 하시는데 업텐션에 너에게 미쳤다 딱 튼다! 아. 그럼 이제 계속 물만 계속 맞고 계신 거죠. 그렇죠. 폭발 맞는 거죠. 이 선율과 함께 그런 거죠. 선율 씨는 어떤 맞아요. 상황에 들으면 좋다고 좀 소개하고 싶으세요? 이 곡을? 저는 이 곡은 물론 샤워할 때 들어도 좋지만 뭔가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 노을이 지는 그 풍경에 이제 딱 이 노래를 들어주면 감성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을하면 또 감성이죠. 네, 또 이 퇴근 시간에 노을 질 때 이 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지금 시간이거든요. 네, 너에게 미쳤었다 챌린지 봤거든요. 네. 예, 샤오 씨하고 같이 한 거. 근데 아니 이거 좀 디테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뭐 이런 건가 여기서만 요거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이게 네. 카메라의 그 셔터를 표현한 춤인데요. 네네. 이렇게. 너에게 미쳤었다. 셔터. 셔터. 여기만. 찰칵이. 아, 다 찰칵. 네. 아, 여러분. 찰칵이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네네네. 예. 그래서 챌린지 또 도전하실 분들은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또 혹시 뭐 팁 같은 거 주실 거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 더 멋있다. 챌린지 팁 있나요? 뭐 찰칵할 때 뭐. 아련한 표정을. 아련한 표정은 당연하고요. 고개의 방향이 조금 중요한 거. 아, 방향 얘기해주세요. 너에게 이렇게만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귀여울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꺾어줍니다. 아, 45도까지 가야 되구나. 턱선이 보이게. 턱선이 보이게, 여러분. 네, 턱선이야. 꺾어줘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쿤씨,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니까 선율씨 헤어가 정말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근데, 샤오씨가 얘기한 거 들었죠? 우리 형은 밝은 네.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얘기 샤오씨가 했잖아요. 네네네.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제, 반반 이게 팬분들의 견이 반반 정도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머리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예. 조금이라도 어릴 때 다양한 색깔을 해봐야겠다. 맞는 말이에요. 해가지고 예. 이제 지금 반응 굉장히 좋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두 분 엔딩 요정으로 이제 잡히게 될 텐데 혹시 생각해놓은 엔딩 포즈 있습니까? 제가 엔딩을 하면은 네. 이제 오른쪽 네.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엔딩 요정인 척인지 모르는 척. 아, 모르는 척. 마지막에 놀랬는데 위트 있게 이게 눈썹만 찡긋하면서 웃어주는. 아, 입이 다 짧네요, 디테일하게. 아, 근데 그거 연기하기 어려워요. 몰랐던 듯 돌리면서 놀라면서 찡긋이 어려워. 아,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잘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엔딩용으로 잡힐지가 먼저 걱정이에요. 잡히죠. 잡히죠. 마지막에 찡긋하고 윙크까지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윙크요? 네. 아, 그럼 박수현 선배님 의견. 아, 우리 허니텐, 우리 허니텐들을 위해서 허니텐들 윙크. 네, 윙크.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해주세요. 아, 윙크 여기 마그네슘 많이 먹어놔야겠어요. 성현 씨는 마지막 있어요? 엔딩. 저는 이제 제가 팬사인회에서 네. 이제 팬분들한테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해드리는 게 있는데 네네. 손바닥에다가 매직으로 하트를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죠? 네, 이렇게 하는 포즈를 조금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엔딩에 꼭 보여주시고 엔딩이 아니고 음악방송 마지막 때는 우리가 손이 다 찰칵할 때 손이 다 보이잖아요. 몸이죠, 몸이죠. 그때 손에 하트 좀 선율씨 제발 좀 부탁드려요. 꼭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다 두고 약속 한번 해주세요. 약속. 저희 멤버들까지. 그렇죠. 쿤 씨도 윙크 약속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허니텐 약속. 윙크랑 뭐 하트도 할 수 있으면은 미리 보기로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번 수록곡이 다 좋은데 새드 엔딩. 이거 우리 쿤 씨의 생일날 녹음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촛불을 이렇게 껐잖아요. 끄고 막 축하 케이크 했잖아요. 네. 녹음을 그 앞에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한 거예요? 새드 엔딩은? 그 전에 네. 이제 뭐 원래 제가 래퍼들은 녹음이 뒷순서에 보통 해요. 네, 보컬 먼저 하고. 네, 보컬 먼저 네. 하고 래퍼들이 그 곡에 맞춰서 이제 느낌 살리는 느낌인데. 네. 먼저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허니텐들이 이제 뭐 생일 축하해주시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얼른 녹음을 해버리고 이제 축하를 받으러. 아, 그래서 그날 녹음 다 끝내놓고 그러면 굉장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촛불을 껐네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때 느낌 어땠습니까? 아, 너무 감사했죠. 예. 되게 곡이 조금 더
새드 엔딩이라는 곡이 나한테 좀 더 특별해 보이고 제 생일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태어난 곡이라서 좀 형제 같은 느낌이다. 표현하고 싶어요. 형제 같은 느낌이다. 그 형제 같은 곡 이제까지 설명드린 새드 엔딩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텐션의 뮤직 플레이리스트 이어갈 텐데요. 업텐션 뮤플리. 저희가 추천곡을 미리 받았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업텐션이 텐션 업! 할 때 듣는 노래를 여쭤봤는데 선율 씨가 이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11. 아, 이건 정말 텐션 업 되죠. 아이브의 이 곡을 네. 추천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운동할 때 보통 텐션 업 되는 노래들을 해야죠. 들어요. 그래야지 덜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때그때 시즌마다 꽂히는 이제 걸그룹 노래들이 있는데 이 시즌에는 지금 요즘 11에 꽂혀 있습니다. 이거 뭐 선율씨 말고 다른 분들도 지금 이 곡에 다 꽂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1세할 때 이 노래 듣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곡 듣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 난 몰랐어 이 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나올 때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정답! 언제 외웠어? 아니 근데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이거는 보면은 지금 대세. 아 푼씨만 몰랐네. 아니 근데 전 사실 목소리 보컬을 원한 거였는데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그럼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네네네.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뿐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true. 우와! 왜 이게! 아니! 저희 동생이에요. 제 멤버예요. 나 소름 돋았어. 저도 소름 돋았어 이거. 아니 근데 선율 씨가 제가 예전부터 네네. 그 여성의 곡을 잘 부르는 거 알고 있었어요. 복면가왕에도 그랬었고 네, 이 정도로 가사를 다 외우고 있을지 몰랐어. 원래 헬스곡은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걸 의도하지 않아도 재능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다. 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 이제 오늘 이런 거 보려고 모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쿤 씨한테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쿤 네네. 씨는 텐션 업할 때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이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DPR 라이브의 액션. 자, 이 곡입니다. 이거 참 텐션 업할 때 이 곡을 들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막 이제 싹 가라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텐션이 네. 그때 막 끌어올리려고 신나는 거를 듣기보단 네.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곡들 들으면서 조금씩 올리는 스타일.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좀 감성적인 게 많네요, 쿤 씨가. 그러네요. 아, 우리 쿤 씨를 위해서는 타이틀곡 그 감성적인 걸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감성적인 느낌으로 타이틀곡을 해서. 이 DPR 라이브는 수지 씨의 헐리데이를 함께 피처링 하기도 해서 굉장히 저도 그때 이제 더 알게 됐거든요. 근데 쿤 씨 혹시 콜라보 해보고 싶은 선배나 만나보고 싶은 선배 있습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연습생 때부터 네. 제 롤모델이 빈지노님이셨어요. 아, 맞아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예. 빈지노님을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빈지노님한테 감히 빈지노님과 감히 이제 콜라보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빈지노 씨 어떻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선배님하고. 혹시 몰라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네. 같이 작업해 볼래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빈지노 선배님. 저 업텐션 쿤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 인별그램을 봤는데 네. 인별그램 봤는데 곧 이제 결혼하실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곧 하시게 된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제가 너무너무 동경하는 선배님이만큼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쿤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 깔끔하다. 근데 빈지노 씨가 또 나중에 영상 보시게 되겠지만 우리 쿤 씨가 정말 실력 있는 래퍼라서 이번 앨범에서 들어보시라고 설레의 본인 파트. 저 진짜 그거 너무 설레거든요. 설레의 본인 파트 가능합니까? 이거 벌써 설레. 그 빈지노 선배님 보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너무 떨리는데 갑자기? 오디션 느낌으로 아니, 그럼 못하지 않아요? 아니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아, 훈씨 너무 잘하죠. 설레의 본인 파트입니다. 5, 6 네. 오케이. 아침에 눈 떴을 때보다도 다. 아, 죄송합니다. 긴장돼요. 머리 긴장된다니까. 진짜 눈앞에 있다 보는 거는. 롤모델 선생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한번 해봐. 그러면은
허니텐이 앞에 있다 생각해주세요. 그냥 우리 허니텐. 그래. 이제 허니텐. 바뀌었어. 바뀌었어. 허니텐이야. 허니텐. 자. 시. 오케이. 아침에 눈 떴을 때보다도 더 눈부신 너에게 나 설렘을 느껴. Alright. 와, 이렇게 달라. 아니 이렇게 달라진다고? 아니 허니텐 하니까 확 달라지네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쵸, 그쵸. 오, 진짜. 예, 그래서 빈지노 씨 이런 친구입니다. 나중에 연락 꼭 한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업텐션의 뮤직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힘들 때 듣는 음악을 여쭤봤는데요. 선율 씨는 이 곡을 가져오셨네요. 네. Wendy, When This Rain Stops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너무 좋은데. 그쵸. 언제 이 곡을 듣고 위로를 받았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뮤지컬, 사랑했어요라는 예. 뮤지컬을 했었는데, 예. 제가 처음 도전하는 뮤지컬이다 보니까, 예. 좀 정말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뭔가 뮤지컬, 예, 발성 자체도 다르죠. 바꿔야 되고,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곳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힘들었었는데,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되게 정말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곡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건 명곡이에요. 그쵸. 너무 좋은 곡이에요. 예. 그래서 뮤지컬에는 이제 적응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힘든 점이 많습니까? 에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고 네. 네, 이제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네. 뮤지컬 캐릭터가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네. 마음도 아프고 네. 뭔가 사랑도 뭔가 계속 멀리서 지켜만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네. 그런 감성 표현 잘하잖아요, 선율 씨가. 아유, 네. 감사합니다. 보컬로.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준비하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이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게 정말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곡 계속 이어서 듣고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방송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튜브 검색창에 업텐션 박서연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한 걸음 느려진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아이돌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업텐션의 선율 쿤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난 직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업텐션 러브게임 혹은 업텐션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쿤씨의 추천곡입니다. 힘들 때 듣는 노래 이어갈게요. 닐 나스 X의 All Town Road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선곡한 이유 좀 알려주세요. 힘들 때 뭔가 이제 가사 자체가 뭔가 조금 힘찬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가지고, 그리고 좀 컨트리송 같으면서도 네. 좀 힙합적인 요소가 섞여서 네. 신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 때 듣는 편입니다. 아, 선율 씨는 뮤지컬 또 적응할 때 힘들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쿤 씨는 어느 때 좀 힘들었고 어느 때 좀 슬럼프가 약간 왔는지. 이제 한 번씩 이제 인생의 현타라고 하잖아요. 아, 오죠. 예. 솔직하게 현타나 뭐 노잼 시기라고도 하시던데 네. 그런 시기가 올 때 한 번씩 네,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도 사실 슬럼프에 있는 아이돌들 또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아, 어떻게 좀 극복해봐라,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조금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친구들을 막 많이 만나서 막 신나게 놀아야 조금 풀리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지는 편이에요. 아, 혼자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네. 누워서 이제 뭐 너튜브나 이런 것도 안 보고 네. 그냥 가만히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멍 때리기? 아. 네, 멍 때리기.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이런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음악을 틀어놔도 되고요. 또 진짜 너무너무 적적하면은 네. 뭐 영화나 드라마, 아. TV를 틀어놔도 좋죠. 그냥 혼자만의 아. 생각을 하면서 틀어만 놓는 거예요. 선율 씨는 어떻게 극복한 편이었어요? 조금 힘들 때.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면은 예. 이제 뭔가 그 시간이 더 단축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더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약간 둘이 반대네요. 네. 다르네. 선율 씨는 나가서 뭔가를 쿤 씨는 그냥 가만히 집에서 명상을 하는 거고 가만히 그리고 선율 씨는 나가서 연습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쿤 씨 말대로 정답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힘드신 분들 좀 네. 극복하고 탈출해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4부는 유재필의 탈방위 탈떡방지위원회를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탈덕방지위원회, 흔히 입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고 하죠. 업텐션, 탈덕문을 꽁꽁 잠가버릴 인터뷰 진행해볼게요. 업텐션의 형랭 쿤, 동생이라 참 다행이다 싶은 멤버는요? 선율! 멤버들에게 지갑 잘려는 선율, 가장 최근에 멤버에게 사준 것은? 커피! 다시 쿤씨에게 물을게요. 아빠가 선율, 아들이 선율, 하나 둘 셋! 아들이 선율! 이번에 선율씨에게 묻습니다. 쿤과 유닛 앨범 내기, 트로트 솔로 앨범 내기, 하나 둘 셋!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덕 포인트는 쿤씨! 목소리! 선율씨! 다양한 장르가 송화 가능한 거! 업텐션 탈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동생이라 참 다행이다 싶은 멤버가 선율? 뭐 많은 동생들이 있는데. 예. 아, 그렇죠. 아, 근데 왜냐면 예. 또 다른 멤버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예. 선율이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이유는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선율이가 방금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선율이가 뭔가 조금 강해요. 예. 뭔가 좀 내적으로도 강하고 뭔가 탈 때는 진짜 딱 맞춰서 네. 해야 되는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좋은 사람이다. 저 네네.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저도 약간 잔소리 필요한데. 너무 좋은 멤버다. 이번에 출장 그러면 출장 선율. 가끔 와주세요. 그래서 동생이라 참 다행인 멤버는 선율 씨로. 네. 예. 아니 그리고 커피 예 누구한테 사줬다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한테 전체 다. 네네네네. 한번 선율이가 이제 멤버들 정말 자주 열리진 않지만 가끔 네 열립니다. 원래 사실은 굳게 닫혀 있거든. 아, 그렇게 굳게 닫혀있어요? 굳게 꽉 잡고 있는데 한 번씩 활짝 열릴 때가 활짝 열려요. 아, 네. 쿤씨는 동생들한테 요즘에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아니면 받았다거나? 저는 틈틈이 그냥 네. 만약에 뭐 멤버 중에 뭐 규진이가 힘들다 그래. 힘든 거 같다 하면은 그냥 이제 전화해준다면서요. 진짜 규진씨한테 들었죠. 규진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힘들 때 전화해준다. 근데 그게 사실 활동 중이나 일이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카톡 한 통이라든지 그런 게 진짜 선율씨는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었어요? 저는 카톡으로 이제 위로를 네. 받은 적이 좀 많아요. 힘들 때 이제 네. 형이 한 번씩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해줄 때 되게 근데 문득 더 감동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진짜. 아니 근데 네. 그때 장문으로 쫙 와요. 그럼? 중간 정도의 분량으로. 네. 장문은 아니에요. 아 장문은 아니라고 지금. 아니,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이렇게. 중간 정도. 네. 저는 소연 누나가 가끔 보내주시거든요. 와. 진짜 그럴 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쿤씨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쿤씨에게 아빠가 선율, 아들이 선율에서 아들이 선율을 고른 이유는 뭘까요? 아, 선율이가 이제 뭐 귀여워서 되게. 제가 만약에 선율이가 제 아들이라면 막 애교도 막 잘 부릴 것 같고 되게 뽀짝뽀짝 거리잖아요. 예. 아, 우리 허니텐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허니텐 따랑이하고 애교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허니텐 따랑이.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잘한다. 쿤 씨 어떻게 가능할까요? 걸걸한 목소리로. 아빠 쿤인가요? 애교 부탁드려요. 애교. 허니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쿤과 유닛 앨범 내기, 트로트 솔로 앨범 내기에서 고르질 못하셨어요, 선율 씨가. 네, 저는 1위라면 다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게 사실은 본인이 트로트 솔로 앨범을 내서 그게 잘 돼서 멤버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나봐요.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아, 이제야 뭔가 생각난 느낌? 아니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네, 본인이 그럼요? 또 잘 돼서 멤버들을 다 형쪽 라인인데. 네. 아니 어떻게 쿤 씨는 유닛 앨범 내기 선율 씨와 만약에 유닛 제이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텐션 유닛 앨범 자체가 뭐 기회가 많이 없었기도 하고 또 선율이랑 이제 보이스 톤이 네. 좀 완전 다르기도 해서 오히려 네. 더 조화로운 네, 재미있게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나중에 또 두 분의 유닛. 예, 만들어지면 꼭 다시 러브게임 나와주세요. 아유,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저도 기대돼요. 아니, 왜냐면 선율 씨가 트로트도 나는 너무 잘할 것 같거든요.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여기 유닛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업텐션 탈덕문이 굳게 닫혔고요. 유재필의 탈덕방지위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업텐션의 뮤직 플레이리스트 뮤플리 이어갑니다. 선율 씨가 요즘 어떤 음악에 빠져 있는가 개인적인 뮤직 테마를 질문했는데 요즘 푹 빠진 트로트는 뭔가요? 라는 질문에 이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뭘까요? 이찬원의 연리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트롯 경연 프로그램 하면서 네. 선배들한테 정말 극찬을 많이 받았잖아. 막 김현자 선생님도 그렇고 박현빈 씨도 그렇고 막 정말 극찬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는 심사평 뭐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선생님들한테 심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그리고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제 찬원이 네. 친구랑 네. 친분이 있어서 네. 찬원이 친구가 되게 탁성이 이렇게 뭔가 허스키한 미성을 진짜 트로트계에서 처음 봤다면서 저한테 칭찬을 해줬었는데 우와.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남아서 네. 네, 한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정말 이 곡 들으면서 이런 곡 들으면서 많은 곡들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선율씨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네. 선율씨 이 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 살짝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우 네 이제 후렴이 나올 때 들면 내게 기대요 눈물을 내게 쏟아요 마스크를 쓰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거든요. 네, 업텐션의 선율을 보고 계십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선율 씨가. 그래서 우리가 목포행 완행열차 한 두 소절만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5, 6, 7. 목포행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잔 술에 몸을 기댄다. 와, 진짜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너무 잘하죠? 와, 제 동생이에요. 아니, 계속 유행어만 계속 남발하죠. 제 동생이에요. 선율씨, 아니, 그래서 네.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MJ씨, 처음에 MJ씨 거 들었죠? 네네, 들었죠. 거기가 또 솔로의 그 곡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죠. 이게. 겠어요 심바람바람바람 택배요 심바람바람바람 아 진짜 트로트 솔로 앨범 꼭 나오면 좋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꼭 나오면 좋겠다. 선율씨 예. 계속해서 쿤씨에게 여쭤봤습니다. 쿤씨가 또 운동 좋아하고 또 운동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벌크업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여쭤봤는데 이 곡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데이식스 스윗하우스. 제 도훈이라는 이제 친구 때문에 이거 선곡한 거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네. 실제로 제가 운동할 때도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네. 이게 밴드 사운드가 엄청 강렬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이제 더 막 그쵸 자극을 받고 하게 되는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허니텐은 잘 모르지만 내가 요즘에 이런 근육이 좀 발달돼 있다 내가 좀 이런 거 많이 만들었다 자랑해 주실 때 있을까요? 자랑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요즘 또 여름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지금 선율씨가 슬쩍 만졌거든요. 어때요? 요즘에는 엄청 단단합니다. 허벅지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허벅지 그래요. 하체 하체 네, 하체요. 네. 이제 왜냐면 상체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비율이나 밸런스 같은 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요즘엔 하체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뭐 막 노출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상 자체가 또 이제 소재가 얇을 경우는 하체가 또 잘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또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하체. 하체 튼튼하게. 예. 네. 이번에 도훈 씨가 이제 우리 새해 또 데뷔했으니까 짝꿍이잖아요. 예, 그렇죠. 도훈 씨한테 새해 덕담 한마디 카메라 보고 남겨주세요. 아 우리 도훈이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그래도 이제 슬픈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예. 아직 나도 마음이 먹먹하고 그래. 최근에 한번 봤는데 그때 이제 내가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했더니 너가 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털털하게 살아버렸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조금 파이팅하고 근데 도훈이는 어디 가서도 잘할 거 믿으니까. 언제나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단다.
맞아요. 파이팅! 데이식스 도훈 씨와 또 우리 쿤 씨의 우정을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아이돌 업텐션의 선율쿤 씨는 어떤 우상의 음악을 들으며 꿈을 키웠는지 궁금해서 가요계 롤모델 누구입니까? 음악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쿤 씨가 뭐 아니다 다를까 민진호 선배님 음악을 추천해줬습니다. 예, 민진호 Always Awake라는 곡인데요. 수많은 래퍼 중에 빈지노인 딱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쯤에 네. 이제 빈지노님의 노래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막 그때 당시에 막 강한 이런 랩들이 아니고 뭔가 좀 감성적으로 좀 가사들이 저한테 마음이 딱 오는 그런 가사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가수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연습생을 하게 되고 빈지노님이 제 우상이 롤모델이 계속해서 그렇죠. 네. 2015년부터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첫 느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아니 계속해서 그 빈지노 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악 작업을 쿤 씨도 계속해서 작사 참여하고 음악 작업 하고 있죠? 요즘에 계속 곡 만들어 놓은 거 좀 많이 있습니까? 곡을 만드는 거는 작곡은 많이 도전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만들었던 곡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 뭐예요? 작곡. 네 작곡. 네. 작곡과 작사. 네네. 네, 그럼 둘 다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업텐션 느낌이에요? 아니면 다른 느낌이에요? 쿤 씨 느낌. 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었는데. 이거 쿤 씨 솔로야 그러면. 네 이거는. 그런데 네.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영원히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 왜요? 아, 왜요? 왜요? 뭐 네. 없어졌나요? 왜요? 네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미쳤어 미쳤어. 그게 어떻게 해요? 노트북이 고장 나 버려서 이제 되돌릴 수가 없게 됐어요. 아예 그냥 노트북이 내부가 아예 어떡하냐. 다 고장났다. 아니 그럼 쿤 씨의 최초 작품이 그냥 땅속으로 영원히 네 영원히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런 선율 씨도 몰랐던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아, 처음 말해줬고 혼자 이제 하다가 어떡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애들 들려줘볼까? 네. 애들 들려줘볼까 아유. 생각했었는데 네, 중간에 이렇게 돼버려서 그러면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그 곡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아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화나에 있는 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이후에 만든 곡이네요. 네 맞아요. 힘들어졌을 때 그죠. 다들 화나 있는 것 같고 아. 막 마음이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네. 생각하면서 쓴 곡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 노트북 때문에 지금 제가 화나요. 아 그 노트북.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돼가지고 아 마음이 아파요. 아 너무 안타깝네. 근데 머릿속에 좀 생각나는 그런 메인 파트나 키포인트는 킬링 파트는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진 않은데. 네. 사람들은 화를 내 왜. 난 행복하기도 바쁜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 아 좋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살릴 수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괜찮아요? 좋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살리면 되죠 앞뒤를 붙여서. 여러분 이거는 저작권이 다 이제 쿤씨한테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 쓰시면 안 돼요. 피처링으로 써주세요. 여기서 그거 하면 되겠네 피처링으로. 네. 네. 괜찮네. 아니 어때 선율씨 멜로디 라인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가사 좀 더 수정하고 조금 더 그래 아, 네. 우리 그 묻어뒀던 그 친구를 우리 꺼내서 한번 살려봅시다. 네. 살려봅시다. 한번 무덤에서 한번 열심히 네. 끄집어내볼게요. 왜냐면 쿤 씨의 최초 작곡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꺼내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잘 살아나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아쉽네요 또 갑자기. 아니요 지금 다시 하면 돼요. 그럼요 돼요. 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디 파트 선율 씨가 뒤에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애드립 해주면은 아 그러면 명곡이 되죠. 아 살아나지 깨워줄 수 있죠 선율 씨. 아유 또 당연하죠. 아유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선율 씨의 롤모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연의 아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다 명곡이죠. 아까 웬디 씨 곡도 명곡이지만 이 곡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선물한 곡입니다. 네, 최고죠. 예, 네, 아니 뭐 이 곡을 특별히 좋아하는 또 태연 씨를 롤모델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선배님께서 정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는 보컬리스트시고 네, 최고죠. 네, 너무너무 정말 아이돌의 아이돌이신 선배님이라서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롤모델을 삼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태연 씨와 함께 아이유 씨도 롤모델로 꼽아줬어요. 네. 사실 이제 걸그룹 이 후배들이 친구들이
두 분을 롤모델로 많이 뽑거든요. 남자 보컬 네. 중에는 굉장히 좀 반전 있는 선택이에요. 진짜 반전이에요, 어, 반전. 근데 예전부터 보니까 선율 씨는 걸그룹 음악이나 여성 보컬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톤이 조금 높다 보니까 어, 너, 너무 높지, 너무 그런 높아. 감성이 조금 잘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까 11 외에도 예, 많은 그 걸그룹 음악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노래도 계속 들으세요, 이 노래도. 네네. 평생 진짜 계속 따라 부르기도 하세요. 혹시? 네네네, 정말 잘. 이거 가사는 기억이 나겠, 날까요? 길고 긴 밤을 나 다시 트립길을 떠나볼래. Why not 이 세상에 내 몸을 깨워주는 한마디. 야, 이거 원키로. 리스펙이다, 리스펙. 진짜 미쳤다. 어, 왜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사실 정확하게 이게 따라 부르기가 어렵거든요. 아, 예.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야, 선율씨 대단하시네,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죠. 제 동생입니다. 아, 오늘 매니저 역할을 하러 홍보 팀장님으로 오셨나요? 든든하네요. 잘하고 있어. 아,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업텐션이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노래를 여쭤봤는데요. 자, 쿤 씨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선율 씨는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를 가져오셨습니다. 아, 이거 I need you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한 소절만.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와, 완전 반전이에요. 아까 또 아이랑은 또 반전이에요. 네. 느낌이 이제 완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장르가 안 되는 게 없다고. 장르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트로트부터 뭐 댄스부터 힙합 다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제 동생이죠. 아, 이분도 모든 직업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돌뿐만 아니라 매니저님, 홍보팀장님 지금 하고 계신 장님. 쿤 씨는 정말 예능에서 탐낼 블루칩입니다. 맞아요. 쿤 씨는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능의 최고 블루칩이에요. 예. 아니, 이 곡을 리메이크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정말 선배님들의 이 노래 무대를 봤을 때 정말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껴서 아, 나도 선배님들처럼 그런 대중분들께 벅참을 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꼭 한번 리메이크 해보고 싶습니다. 쿤 씨는 어때? 이 곡을 업텐션에 리메이크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어때요? 어, 부담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저희 멤버들을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어, 방탄소년단 선배님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멋있게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연습을 또 워낙 많이 하는 팀이니까 업텐션은 연습해가지고 예, 이거 다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쿤 씨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늘 이제 끝곡으로 들을 텐데 네. 이 곡을 리메이크하고 싶은 이유는 두 분의 성향이 진짜 너무 달라서 그죠? 근데 요즘에 이제 김광석 님의 네.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듣는 이제 좀 신나는 노래들과는 감성이 많이 다르잖아요. 또 그런 감성이 좋더라고요. 좀 평화롭고 좀 잔잔한 가슴 따뜻해지고 네 따뜻해지고 이런 감성이 좋아서 또 이문세 선배님의 네. 붉은 노을은 리메이크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죠. 거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가사도 너무 예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나는 뭐 밴드 사운드나 이런 걸 밴드로 넣어서 같이 리메이크 해보면 어떨까라 갑자기 문득 생각이 네. 나서. 아니 그럼 본인 파트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선율 씨 파트는 딱 나와 정해져 있는데 본인 파트 어디? 랩을 이제 리메이크. 어, 랩메이킹을 또 만약에 리메이크를 새롭게 네, 새롭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어, 역시 아이디어 뱅크네요. 어, 광고 듣고 와서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쿤 씨의 추천곡으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쿤 씨, 저랑 정말 오랜만에 방송 같이 하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러브게임 너무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제 열 번째 미니앨범 아까 저희 소개해주신 것처럼 네. 뭐 업텐션 열 번째 미니앨범 의미 있는 앨범인 만큼 그렇죠. 러브게임도 나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앞으로 자주 오셔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제발 네. 자주 와요. 선율씨 오늘 뭐 못한 얘기 없어요? 아우, 저는 오늘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기분 좋고 또 무엇보다 이제 아이돌 박사님과 함께 하게 돼요.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제가 선율 씨 영상 보면서 많은 힐링을 받았어요. 예, 정말 많은 곡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보컬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저 항상 선율 씨와 한희 씨를 보면서 느끼니까 예. 그래도 쿤 씨 네.
음악, 예, 아까 그 죽어봤던 그 음악, 제발 살려주시고, 우리 더 좋은 음악으로 업텐션 두 분 다시 또 만나게 되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니텐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허니텐 따랑해요. 업텐션 따랑해.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